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신성 ENG입니다.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서서도 원전이나 신재생 이야기를 해봤지만 또 이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신성 ENG가 굉장히 좋네요. 네, 흐름 괜찮고 대신에 이제 윗꼬리는 좀 달렸습니다. 네. 네, 2,700원 전후에서의 좀 기술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이 2,700 전후다.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태양광,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죠. 네. 풍력과 태양광 부문에서 지원금이 한 300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에너지 대란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비중을 살펴보면요. 2년 전에 2020년에 그 태양광 발전 비중이 5.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와 네. 반면에 풍력은 무려 14.4%나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좀 너무 비중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 네. 근데 태양광 장점이 뭐냐면 설치 기간 및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좀 커질 룸이 유럽에서 좀 그럼 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유럽 태양광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6%, 18%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쓰촨성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또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네. 투자 심리의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태양광 쪽을 살펴보다가 또 이제 신성 ENG도 좀 찾아보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쨌든 이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 쪽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신성 ENG가 오늘 장중에는 2,700원 넘어가면서 2,735원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지금은 2,580원까지 3.6% 상승세로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다시 자꾸 이제 2,600원 정도를 맞고 떨어지는데 요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타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참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래 인플레 감축 법안 태양광 또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2,700원 전후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이제 신성 ENG 하면 국내 태양광 1세대 업체입니다. 태양 전지 및 셀 메이킹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출 비중이 두 개로 나눠져요. 네네. 하나가 이제 그 클린 환경, 이제 클린 룸으로 보시면 되죠. 그쪽이 이제 78%고 그 나머지 부분 22%가 네, 태양광 쪽의 재생 에너지거든요. 근데 태양광 말고도 비중이 큰 클린 룸의 수주 기대감이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뭐 평택에다가도 뭐 5, 6, 7 뭐 이렇게 네네. 공장을 또 짓는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공장의 착공 기간과 완공 기간까지 합치면은 야 2030년 초반까지도 계속 짓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삼성전자가 국내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에서도 또 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투자 소식이 결국에는 또 신성의 이제 클린룸의 그런 수요가 드러날 수 있는 네네. 부분인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클린룸이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2차 전지 산업의 그 제조 라인, 그 공간의 그 드라이룸에도 이제 수요가 좀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말고도 2차 전지와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실적을 보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찍었습니다. 정확히는 102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1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한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뭐 시장 영향도 조금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그래도 좀 출렁거려도 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흐름이 좀 기대되지 않나 싶어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